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4주 8자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계속 움직이고 있다. 그걸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4주를 한번 예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뭐 고정되어 있지 않다. 고정 안 됨. 이름을 그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뭐 남자 1977년 6월 2일 시간은 위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역학 공부를 하면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오해를 예, 이제 이게 그 사람의 사주죠. 요게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났다 그러면 자기 사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나는 팔자가 안 좋아가지고, 나는 사주가 안 좋아가지고, 아유, 나는 뭐 이렇게 안 되는 사주다. 자기 스스로 자기 발등에 뭘 찍고 있는 거죠. 예, 그래 자기 스스로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자기가 안 된다. 라고 고정화를 시켜버립니다. 예, 그건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주는 결코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시도 사주는 딱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끝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우리가 눈치를 못챌 뿐이죠. 자, 여러분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 주변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해마다 바뀌고 있죠. 봄이다가 여름이다가 가을이다가 겨울이다가. 자, 근데 저는 뭐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이제 저는 그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내복을 입어가지고 어린이날 5월 5일 날 내복을 벗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막 추위라고 그러면 질색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기 그 이제 국군의 날 내복 입은 이거는 이제 그때 되면 뭐 오늘 갑자기 싹 추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고 이래 있다가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제 한번 감기 걸리면 뭐 이제 이 저는 뭐 맨날 말을 하면서 먹고 사니까 이제 편도 같은 거 한번 부었다 보면 2주씩 이제 편도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다음에 한 3월, 4월 이제 이래 돼가지고 날 따시다 이래가지고 내복 벗었다가 죄송합니다. 이제 그때 내복을 벗었다가 뭐 갑자기 이제 추워지죠. 우리는 그걸 흔히 이제 꽃샘추위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그때 감기 걸려 버립니다. 그럼 그때부터 또 2주 동안 편도 부어가지고 일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막 이제 이런 이제 경험들이 몇번 그렇게 당황을 하니까 그다음부터는 국군의 날 내복 입어서 어린이날 내복 벗었는데 뭐 지금은 이제 뭐 조금 몸이 많이 예전 같지 않게 많이 건강해져가지고 빨리빨리 벗습니다. 자. 이렇게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가 잘못 느끼죠. 갑자기 추워지고, 예, 갑자기 더워지고, 예, 우리가 잘못 느낍니다. 그리고 사주팔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주팔자도 계절이 있습니다. 이제 그 계절을 나타내는 게 바로 이거죠. 대운이라는 거예요. 대운. 우리가 1년의 계절은 뭐 이렇게 석 달마다 3개월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데, 인간의 계절, 사람 운의 계절은 10년마다 바뀝니다. 10년마다. 그래서, 대운은, 주기가, 바뀌는 주기가 10년이에요. 이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대운이 3살, 자기 생일밤 먹고 .8이니까 자기 생일밤 먹고 8개월 뒤에 13살, 23살, 33살, 43살, 53살, 63살, 73살.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3살 단위로 이 사람은 대운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계절 바뀌듯이 인생의 계절, 운세, 사주팔자의 계절이 바뀌고 있습니다. 10년 주기로. 그러면 여기서 요한칸딱 바뀔 때마다 계절이 바뀌는 거예요. 계절이 예, 요렇게 바뀌지 마라 그래도 지가 알아서 바뀌고 있습니다. 들이 나이를 먹으면 지가 알아서 그냥 바뀌고 있어요. 이렇게 바뀌고 있고, 그다음에 이 계절 안에 다시 한 10년의 그런 또 다른
저기 계절이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있죠. 요 계절 하나가 10년이 되는데 요 안에 10년이라는 1년 운이 있습니다. 10년이라는 1년 운. 그래서 이제 이 10년 이제 요 대운 안에 다시 또 1년 운이 10개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그리고 이 10개, 여기에 있는 10개는 요 사람의 이 대운 이 계절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한마디로 이제 여기에 내가 뭐가 있느냐 따라가지고 요게 그냥 결판 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1년 운 안에 여기에 만약에 1년 운이 있는데 이 1년 운 안에는 다시 뭐가 있죠? 12개의 달이 있죠. 12개의 월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12개의 월, 달 운은 이 1년 운한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이 1년 운은 누구한테 받는데 했죠? 그렇죠. 대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 영향을. 그래서 사주팔자는 이제 이게 사주팔자죠. 사주팔자는 절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계절에 지금 내와 있느냐, 또그 계절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해운,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달운, 이거는 요 계절과 해운 여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이게 우리가 시계를 따지면 몇 시, 몇 분, 몇 초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주팔자는 이 사주팔자는 요거의 시간, 요거의 시간, 요거의 시간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고정 움직이지 마라 해가지고 안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있어 해가지고 그대로 있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얘들은 계속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거를 지금 보는 거예요. 아, 지금 어디쯤 와 있고, 올해는 어떻고, 이번 달은 어떻다 하는 걸 우리는 그냥 그걸 볼 뿐이지, 그걸 우리는 바꿀 수는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바꿉니다. 하나도 못 바꿉니다. 단, 아, 이렇게 되고. 그럼 앞으로 여기 계속하면 어떻게, 아, 앞으로 가게 되면 여기에 오겠구나. 이때 오게 되면 내가 조금 몸도 안 좋아질 것 같고, 이때 되면 내가 사업도 좀안 되고, 뭐 이럴 것 같으니까, 아, 지금 하고 있는 거, 조금 정리하고, 이렇게 마무리해가지고, 이때는 내가 좀 쉬어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다음을 계획을 할수 있는 거죠. 예. 그거 보는 거예요. 그거 보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이거 공부한다고 나쁜 게 좋아지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니, 그런 거 있다고 그러면 제가 뭐 지금 좀 완전히 뭐 빌딩 짓고, 강남에 빌딩 올리고 이렇게 했겠죠. 아무것도 달라지는 거 없습니다. 단, 어떻게 바뀔까 하는 걸 그냥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대로 웬만하면 다 됩니다. 되기 때문에 미리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준비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낭패는 안 당해야죠. 뒤에 안 좋은 게 뻔히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분 잡아먹으려고 막 입을 다 벌리고 있는데 뭐 때문에 뚜벅뚜벅 걸어서 그 입속에 들어갈 겁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저기 내 잡아먹으려고 입이 있구나. 어떻게 됩니까? 삥 36개가 최고입니다. 예. 36개가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역학 공부하면 어떤 분들은 막뭐 이렇게 뭐 갈까하는데 탈 없는 게 사주 공부 잘한 거고 별일 없이 사는 게운 좋은 겁니다. 그래서 뭐돈 많이 번다, 벼슬 올라간다,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라갔었으면 내려오는 게 세상 이치 아닙니까? 그래서 벌면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주에 이제 재물 운. 돈 운이 없는 사람들이 재물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재물 자체가 근심이 돼 버립니다. 근데 그 돈을 해가지고 더 골치 아파지죠. 예. 그래서 어느 정도 내가 이제 이렇게 남한테 궁색하지 않고 그거 하지 않을 정도만 이제 벌고 그리고 여러분 몸안 아프고 탈 없이 사는 거 그게 진짜 좋은 사주가 아닌가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늘 그렇게 늘은 아니고 이제 철들면서 늘 이제 철들고 난 뒤부터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죠. 이제 지금 제가 역학 부분에서 이제 많은 걸 내려놓는 이유가 옛날 같으면 이런 강의도 안 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게 사실은 뭐 이제 제가 오랫동안
이제 마음속에 이제 품고 있던 이제 나름대로의 그 핵심이죠. 노하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역학에서 어떤 글자가 뭘 만나면 어떻게 되고 뭐좀 그런 거는 노하우 아닙니다. 그건 비법 아닙니다. 그건 뭐 책으로도 다 나와 있고 강의도 350시간이나 제가 다 해놨는데 그걸 어떻게 비법이라고 할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경험으로 이렇게 묻어 나오는 거, 이 한마디 한마디 이런 게 저는 뭐 제한테는 소중한 이제 비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걸 하나하나 잘 귀담아 가지고 역학 공부 잘 하셔서 이 사주팔자 공부 잘 하셔 가지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들 주변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사시는 거 그게 최고의 사주 감정 잘하는 겁니다. 예, 탈 없이 사는 거 그게 최고로 사주 잘본 겁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